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직도 대규모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4.15 불법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으뜸으로 들자면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하태경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 A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앱슨 잉크젯 프린터 모델명 TM-C3400 프린터와 롤 용지를 사용해서 프린트한 사전선거 투표지 모형 100장 묶음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롤 용지 특성으로 빳빳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프린트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용지를 눌러두어도 다시 구부러지게 됩니다. 빳빳하게 형상 복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부림 복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본드가 아니라 고무줄로 묶습니다.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 본드가 붙었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망언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망언 이후의 최고 걸작의 망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는 대법관과 법원 직원들은 진짜 앱슨 프린터 TMC3400에서 출력한 사전투표지를 꼭 보고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는 첫째, 거의 전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투표지가 빳빳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도 지나치게 무게가 많은 두꺼운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접힌 흔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는 일은 눈을 씻고 찾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8월 20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된 신권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바로 뭉텅이 채로 재단기, 절단기를 사용해서 절단한 모습의 투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번호표를 찢어낸 자국이 있는 이 투표 용지들은 6월 28일 재검표 때 나온 당일 투표 용지들입니다. 접힌 자국도 없고 한 번도 손을 타지 않는 같은 신권 집회 다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당일 투표 용지의 경우는 인쇄됩니다. 그러나 한 장씩 한 장씩 교부될 때마다 일렬 번호가 붙은 부분을 절취한 다음에 투표자에게 교부합니다. 절취할 때도 선거의 규정에 따르면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절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 속의 당일 투표지는 한꺼번에 50장 혹은 100장 혹은 그 이상 당일 투표지를 한꺼번에 절취선을 잘라낸 위조 당일 투표지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한장한장 절취하게 되어 있고 실제 투표장에서는 가위로 착히 한 장씩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낸 흔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냥 뭉텅이 채로 재단기를 사용했던 그 재단기에 날이 좀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0장, 100장을 한 번에 절취선을 따라서 절단기, 재단기를 사용했고 그 재단기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 역시 모두 대량으로 인쇄된 다음에 절취선을 한꺼번에 절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쑤셔받고 쑤셔넣고 그것을 바로 그런 소위 새로 만들어진 위조된 투표지로 가득한 투표함을 법원에 증거보존용으로 제출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관인 A씨가 제공한 겁니다.
또다시 참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찍은 당일 투표지를 보시면은 우선 절취선을 보면 도저히 한 장씩 가위로 절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뭉덩이 채로 이를테면 50장, 100장 그리고 그 이상을 한꺼번에 절단하는 과정에서 절단이 굉장히 아주 지저분하게 깨끗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남아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루어지는 재검표에서 투표지 숫자를 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무효투표지와 유효투표지를 우선 가려낸 다음에 유효투표지를 카운팅, 세는 제대로 된 재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처럼 무효표와 유효표를 가리지 않고 우선 투표지를 세는 단순한 재개표, 리카운트가 아니라 투표지의 진위를 따진 다음에 진짜 투표지를 골라서 세는 제대로 된 재검표, 포스트 일렉션 오디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여러분 또 한 장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당일 투표지 뭉텅이를 찍은 사진을 보시면 측면에는 절단기 혹은 재단기를 사용하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절단기를 사용한 탓 때문에 절단명에 우둘두둘한 그런 흔적들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일 투표지까지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한 장 한 장 절취선을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내지 않고 그 절취선을 절단기를 사용해서 뭉텅이째로 잘라낸 흔적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투표함이 법정에 제출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검표에서 투표지 위조 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 28일 재검표처럼 천대엽식 재검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 돼지와 남의 집 돼지를 섞어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 집 돼지와 남의 집 돼지를 구분한 다음에 자기 집 돼지만 세야 되지 모든 걸 다 합쳐서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돼지 숫자부터 세어보자. 이것은 바로 천대엽 대법관의 방식이지만 옳지 않은 방식임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진 몇 장을 보시면은 사진 한 장이 1만 10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하태경과 이준석을 비롯한 소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불가론을 외쳤던 사람들의 깊은 성찰과 반성과 동시에 그 반성을 기반으로 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공당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